자, 30쪽 가볼까요? 계속 이어서요. 자, 인지재세의 불가무운이라. 인지재세. 자, 여기도 이제 제자가 소수로가 되어버렸어요. 아직 우리가 안 했었죠. 한번 한것 같은데요. 한문의 구조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나 보호가 오는 영어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영어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은 한문을 쉽게 공부해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영어를 잘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뒤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뒤로 나와버리니까. 우리는 영어를 말해도 어색하고, 중국어를 말해도 어색하고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을 제자가 서술어 여기 위치에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인지 할 때, 아, 이 서술어 앞에는 주어밖에 못 오니까 지자는 당연히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어요. 은는 이가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하면 사람이 재세, 세상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자라는 건 죽지 않고 있다라고 할때 우리 존재라는 의미니까, 이 제자의 의미는 있다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말과 같이 통용해서 사람이 세상에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가무우. 지난번에 가짜가 했었죠? 할수 있다는데 불자가 붙었으니까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우, 무자가 서술어예요. 그렇죠? 없을 수 없다. 누가? 벗, 친구가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을 수 없다. 자, 그런데 나는 가짜를 조금 더,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해석해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가가 때로는 요런 뜻도 있어요.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할수 있다, 가능한 뜻이지만은 가끔은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또 가끔은 같이 할 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로 쓰일 때 가짜는 요세 가지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 다풀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가식만 가지고는 세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어떻게 번역하시면 되냐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뜻을 강하게 하려면은 먹어야 한다. 간혹은 요것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먹을 만하다.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요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가지고는 할수 없어요. 앞뒤에 나와 있는 글의 문맥에 따라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금방 우리가 가짜를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퍼시 없을 수 없다 이렇게도 되지만, 가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퍼시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벗이 없을 수 없다. 이거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강하게 하려면 벗이 없어서는 안 된다. 벗은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가짜가 나오시면 그렇게 풀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것이 벗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유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소유, 꼭 갖춰야 될세 가지.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건강. 그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유가. 두 번째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돈, 재산. 그리고 세 번째가 친구 또는 마누라. 그죠? 친구나 마누라. 마누라의 어원 아세요? 마누라의 어원. 며느리? 경상도 사는 남편이 딱 퇴근해 왔더니 부인이 막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뜸, 여보, 마누라 어원 뭔줄 알아? 그러니까 부인이 마누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마누라가 뭘까 하고 생각해봐도 몰라요. 그게 뭐지 그랬더니 남편이 마누라. 퇴근하고 와서 이제 마누라. 그 마누야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죠? 편집할 게 참 많아요, 그죠? 자,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하라. 이문 글로써 회우 벗을 회 모으다 회자죠. 원래 모으다라는 뜻에서 만나다라는 뜻도 되니까 글로써 벗과 만나고 이우보인하라 벗으로써 인을 보 도울 보자네요. 인을 도와라. 공자가 한 말이네, 그죠? 이문회우라고 하는 건 벗으로서, 아니 글로서 벗을 모으라라는, 벗과 만나라라는 것은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공부를 위한 그런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저기 뭐죠? 북글씨 하시는 분들이나 독서토론하는 사람들이 회를 정할 때 이문회우에서 줄여서 이문회라고들 해요, 많이들. 우리가 여기 모임은 밥 먹기 위해서, 유럽여행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글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글 공부나 서예 공부나 독서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모임이다 해서 이문회라고 하는데, 이문회우를 줄여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모임을 만들면 무슨 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문회가 됐죠. 이우보인이라는 거, 벗으로서 인을 돕는다라고 해서 그 벗에게서 우리가 그 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고 참고도 되고 방증도 되고요. 반기 정인이면 아역 자정인이라. 아니죠, 반이 아니죠. 우기 정인이면 아역 자정인이라. 우기 정인. 자, 그 정인하면 바른 사람이에요, 그죠? 우기 정인하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풀자면 우기 정인 네 글자인데 여기서 나누자니까 기자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정인은 바른 사람이 그죠. 근데 기자가 있으니까 그 바른 사람이에요. 그 바른 사람. 문제는 우자가 벗우라고 하면 서술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자는 서술어가 될 수 없고 벗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받게 되는 거예요. 벗하다, 친구 삼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바른 사람과 벗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정인할 때 우자를 벗우자라게 아니 벗우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벗하다, 친구 삼다 이렇게. 우기 정인이면 그 바른 사람과 벗하면 아역 자정. 이건데요, 나 아 또역 나 또한 자정 저절로 정 바르다. 이건 굳이 바꿔줄 필요 없네, 그죠? 그럼 나도 또한 저절로 정 발라진다. 그래서 친구가 바르면 나 또한 저절로 발라가진다. 반대로 종유 사인이면 아역 자산이라. 종유라는 표현은 지금도 쓰는데 따라서 유. 유자가 원래는 무슨 유자죠? 이게 책받침 붙으니까 이게 여기저기 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발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놀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니나 노하고 노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여기저기 탄이면서 노는 게 유예요. 그래서 종유라는 것은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이 여기저기 다니며 논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인, 말 그대로 간사할 사자니까. 간사한 인, 사람과 사람을 종 따라서 유, 논일면. 아역 자산이라 나도 또한 자사, 저절로 사, 간사해진다. 말 그대로 벗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저기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바른 사람이 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 사람이 어떤 일에 의해서 무인도에 톡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신이 나타나더니 너네들은 이 무인도에서 생활을 잘했으니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슝 하고 보내줬어요. 두 번째 사람은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보고 싶습니다. 마누라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럼 너도 가라. 슝 하고 마누라한테 보내줘. 세 번째 너는 그랬더니 저는 집도 없고 마누라도 없으니 앞에 갔던 두 사람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갔던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무인도에서 평생 세 사람이 같이 살아야 돼. 어때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잘못 두면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봉생마중이면 불부자직이요. 백사제니면 불염자온이라. 봉생마중. 봉자가 좀 어려운데. 봉자가 쑥봉자의 쑥봉. 장자에 보면은 봉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봉심 들어보셨어요? 봉심. 쑥 같은 마음. 쑥의 마음. 이걸 봉심이라고 그래요. 이 쑥이라는 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울록불록하기만 쑥이 돌아서 나 있죠. 그 나무처럼 가지를 쭉쭉 뻗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씀씀이를 넓게 이렇게 푹푹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옹졸졸 옹기종기 그냥 자기 것만 가지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좁은 마음, 속 좁은 마음을 우리가 쑥봉자를 써서 봉심이라고 그래요. 봉심. 그래서 쑥 같은 마음. 봉생마중이면 맞자가 이게 삼맞자도 있죠. 아니 삼맞자도 있는 게 원래 삼맞자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절일 마 우리 마비할 때. 근데 요것도 뭐가 돼요? 이게 삼맞자지만 요거하고 같은 뜻으로도 써요. 말알탕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말알탕. 마. 요 맛자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집에 가보면 요 맛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삼이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로 매운 탕. 말알탕이라고 하는데 맛자 요렇게 되어 있다고 무조건 다 삼이라고 하지 마시고 요렇게 되어 있는 글자하고도 같이 쓴다. 그래서 마비시키다 할 때 그 맞자하고도 같이 쓰니까요. 봉생마중이면 쑥이 삼 가운데에서 생나면 불부자직. 이 부자가 돌 부자죠. 그죠? 부자가 앞에 붙었으니까 불부하면 돕지 않는다. 부축하지 않는다. 자직 저절로 콧다. 합치면 도와주지 않아. 부축하지 않아도 저절로 콧다진다. 자, 쑥이 삼밭 가운데 자라면 토와주지 않아도 부축하지 않아도 저절로 곧아진다. 삼은 어떻게 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곱게 자라죠. 곱게 이렇게 자라는데 쑥은 곱게 못 자라고 아까처럼 옆에 가지를 조금씩 조금씩 뻗게 자라요. 근데 요놈이 쑥이 삼밭에 나면 자기도 삼처럼 곱게 이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봉생마중이면 불부자직이라고 해서 맹자에 나오나요?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왜 수를 가느냐? 아무리 여기서 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쓴다면 나도 모르게 한국어를 쓸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어 못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다 중국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금방 중국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욕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욕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써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이 여기 봉생마중이면 불부자직이라는 겁니다. 백사네 제니면 백사는 흰 모래네. 그렇죠? 제니 니자가 진흙 니자예요. 진흙 니. 우리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네. 그렇죠? 진흙밭에서 개가 싸우다. 아시죠? 왜 모르는 척도 갑자기 그렇게.
이전 투구에서 우리가 진흙밭에서 개가 싸우다. 근데 사실 진흙밭이라고 하는데 진흙밭은 없어요. 진흙논이죠. 그죠? 진흙밭이 없잖아요. 진흙논에서 개가 싸운다 해서 진흙벌에서 왜 그 저기 뭐죠?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그거 서로 먹으려고 개들이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막 싸울 때 우리가 작은 이득 하나 보려고 추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움을 해댈 때 우리가 이전투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니자 진흙이라는 뜻이네요. 이 앞에 점 세 개 빼버리면 뭐가 되죠? 그렇죠. 여성이. 그렇죠? 누구의 자 중에 들어가죠? 그렇죠. 공자의 자가 중니죠. 공자의 자가 중니 할 때 그 니자고 여기 니자는 다른 거예요. 백사제니면 흰 모래가 제니 진흙에 있다. 불염 우리 염색하다 할 때 그 염자네요. 물들이다 염. 불염이니까 염색하지 않다. 물들이지 않다. 자오. 오자가 원래는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만. 그죠? 이렇게 하면 땀한. 그렇죠. 우리가 다한증. 한증막. 할 때 이때 땀 한자는 요거 그냥 이렇게 쭉 내려야 되고 그죠?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 있는 더러운 옷하고 같은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약간 밑꼬리를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 숫자를 쓰라면 초등학생들 꼭 이렇게 올려 그죠? 왜냐하면 거기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본 게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 그래서 꼭 또 밑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도 가르칠 때 꼭 올리래, 이렇게. 뭐였더라? 뭐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요, 밑, 요, 요런 것들은 다를 구분이 없이 바로 써도 되죠. 자, 아무튼 흰 모래가 진흙에 있으면 불염. 물들지 않으면 저절로 더러워진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깨끗한 모래가 진흙에 딱 뿌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진흙과 똑같은 그렇게 색깔을 띨 수밖에 없다. 옆에도 마찬가지네. 근묵자 흙이요 근주자 적이니라. 근묵 먹묵자니까 먹을 근 가까이 하는 자 사람은 흙 검다 흙.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흙 검어진다. 근주자 적, 붉을 주자죠. 붉은 것을 근 가까이 하는 자는 적 붉어진다. 그래서 무엇을 주변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도 바뀌는 것이고 거필택린하고 취필유덕하라. 그래서 거처할 때, 살 때는 필 반드시 택하려라. 린, 이웃, 린자. 지금 원래는 강의자전에는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부스를 쓰기가 뭐해서 지금은 우리가 왼쪽에 이렇게 부스를 쓰지만 원래는 오른쪽에 써있는 강의자전에는 오른쪽에 부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자는 요 린자가 이웃, 린자. 반드시 이웃을 가려라. 취필유덕하라. 취 나아가다 취자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유덕 덕이 유 있어야 한다. 나아갈 때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된다. 우리말로 우역하자면 덕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아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금의 이웃을 샀다면, 집을 샀다면 천금의 이웃을 사라. 라는 말이 집값보다 10배를 더 이웃을 사는데 많이 들여라 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많이 들여라는 말이 아니라 값어치를 더 많이 두어야 될 것은 집이 아니라
집 주변에 있는 환경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왜 맹자 어머니가 세 번이나 이사를 가셨어요?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시장에 갔나요? 시장에 갔더니 뭐 배워오는 게 맹자가 골라 골라 이런 것만 배워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간 게 공동묘지 가러 갔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아이고 라고만 배워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서당 옆에 갔더니 그죠? 가서 이제 뭐 공부하는 것을 막 배우는 거예요. 왜 아, 맹자 어머니가 세 번이나 그 힘든 이사를 주인이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전세를 그걸 구해가면서 갔겠느냐. 이게 금방 이야기했듯이 주변의 환경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것자 늘 이야기했지만은 꼭 한문에서 3이라는 것이 그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 번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여러 번 자식 교육을 위해서 자리를 옮겼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 중국에서 맹자 어머니가 있고 맹모가 있고 우리는 한모가 있어. 한모 한석봉의 어머니 그죠? 우리 한석봉의 어머니하고 맹모하고 딱 따지고 봤을 때 딱 단순 비교하면 한국 어머니가 훨씬 똑똑해요. 그죠? 아마 한석봉의 어머니 같으면 바로 첫 번째 딱 골라골라 하자마자 바로 학교 앞으로 가 바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석봉이 글씨 쓰는 거 한번 테스트 딱 한 번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야 불 꺼. 나는 써. 난 쓸게. 한석봉이 썼다니 말이야. 지가 아무리 쓴다고 해도 쓰는 게 그게 딱 한 번만에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한 번만에 우리는 붓에 대가를 만들어버리는데 거기는 그렇게 여러 번 이사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훨씬 더 위대하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택이 교지면 유소보익이니라. 택하려서 교지. 교자는 원래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모양이 교자로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다리를 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차되다라는 뜻이죠. 교차되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교차되다라고 해서 사귀다, 교라고 그러잖아요. 자, 택이 교지면 가려서 그를 사귀면 유소보익이니라. 자, 소자. 자, 한문에서 원칙적으로는 앞에 있는 글자가 뒤에 있는 글자를 꾸며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청산의 사르리랐다 청산의 사르리랐다라고 하지 산청의 사르리랐다 산청의 사르리랐다라고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르기 때문에. 산청은 뭐예요? 산이 푸르다. 그죠? 청산은? 푸른 산. 자, 이것도 푸른 산, 이것도 푸른 산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우리가 청산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앞에 있는 글자가 뒤에 있는 글자를 꾸며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모든 것에 예외는 있어요. 뭐가 예외냐? 이 소자만큼은 예예요. 자, 우리가 산소. 산소가 뭘까요? 산소 우리가 산소 간다라고 할 때 그렇죠? 산소로 이렇게 써요. 산소. 산소가 뭐냐? 산에 있는 곳이야. 옛날에 살아있는 자는 평지에 살고 죽은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산소였잖아요. 산이 있는 곳이. 그래서 산소는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산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에서도 수식해 주지만 뭐도 되느냐. 소녀시대가 말했던 소원을 말해봐 할 때 소원이 말해. 소원이 뭐죠? 바라던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는 여기 앞에도 되고 뒤에도 돼요. 자, 여기서도 소보익 하면은 소자를 보이기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보태고 더하다. 보이기죠? 소를 수식해 주니까 보태고 더하는 소 것이 유 있다. 소자는 것, 곳, 사람 다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것이에요. 장수일 때 가끔 쓰여 곳, 가끔은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지만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것이에요.
자, 물론 여기서는 곳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것이라는 것도 썼지만 그래서 유소보익하면은 보익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택이교지면 가려서 그를 사귀면 유소보익이니라. 더해진 보충하고 더해지고 이익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친구를 이야기하죠. 그 연암 박지원이 벗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개념 규정할 때 제2오라 벗은 제2오라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벗은 제2의 나다. 나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바로 나의 두 번째 나다. 이게 참 재밌게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A friend is a second self. 친구는 자기 자신의 두 번째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문으로 옮기자면 이게 딱 제2요예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박지원하고 뭔가 이심전심으로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 제2의 나를 잘 선택을 해야지만이 뭐갈까요? 보익된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반대로 불택이 교면 반유해인이라. 불택 가리지 않고서 교 사귀면 반. 반자는 자 이렇게 뒤에가 유자가 서술어가 나와버리면 앞에 있는 반자는 돌이키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되기보다는 뒤에 있는 유자를 꾸며주는 역할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서술어가 되니까. 그때 이 반의 부사가 뭐냐면은 도리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유 있다 해 해로움이 있다. 유자는 있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생기다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유함 도리어 생긴다. 뭐가 해 손해가 해로움이. 마지막에 어조사 어자는 우리로 따지자면 이 온점이라고 그랬어요. 끝나는 점. 그래서 가리지 않고 사귀면 도리어 해가 즉 손해가 유 생길 것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부형들이 그러잖아요. 참 우리 애가 착했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근데 그 친구의 엄마를 가서 물어보면 참 우리 애가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그 친구는 어디서 온 친구인지 몰라요. 어디서 근원이 되었는지 다 또래가 유유상종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이는 친구들은 다 그런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그룹 이렇게 해서 그 그룹을 얼마나 선택을 잘하느냐. 그래서 누구죠? 빌 게이츠가 그랬나요? 내가 인생에 성공한 건 하버드 대학 간 게 인생에 성공한 것이다. 사실 하버드 대학 졸업도 못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제2오드를 만난 거예요. 경영에 뛰어난 사람, 판촉에 뛰어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과 자기는 컴퓨터밖에 못하는데 그 친구들 옆에서 사업을 완전 확장시켜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그런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건 거대한 부보다는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자기 혼자는 전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의 제2오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주말 동안에 제2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